지금부터 토터스 킷을 이용해서 이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주로 리모트 저장소, 또 리모트 브랜치, 그리고 이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 있는 본문 내용들은 콘솔 환경에서 사용하는 명령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있는 각각의 것들이 GUI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협업에 참여라고 하는 이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수업을 보시면 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리모트 브랜치, 또 리모트 레파지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GitHub라고 하는 이 웹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리모트 저장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토터스킷 수업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협업에 참여해서 SS키라는 걸 만들어서 이 GitHub라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절차까지를 했잖아요. 그걸 해놔야지 여러분이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을 서버 쪽으로 올릴 때 바로 그 키로 인해서 인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GitHub으로 들어가서 그럼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create new repository.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coding everybody. 네, 여기 약자고요. 저는 토터스 git이라고 해서 이번 수업에서 사용할 실습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네, public으로 하고, 여기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readme는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기술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이 GitHub에서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이 대문 페이지로도 사용되는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create repository를 하면 이제 저장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CE tortoise git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은 요 SSH라고 적혀 있는 걸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URL을 클립보드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URL을 이용해야지만 read/write, 즉 여러분이 읽기도 되고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이 서버로 업로드도 할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기를 띄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기 이제 작업을 할 디렉토리로 갔고요. 저는 git clone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방금 원격 저장소에 만들어 놓은 이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환경에서 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URL에 방금 클립보드에 복사해 놓은 CE TOTOS git이라고 하는 URL을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 디렉토리는 ctotus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OK를 누르시면 cloning into라고 해서 이제 클로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ctotus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클로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success가 떴으면 정상적으로 클로닝이 끝난 거예요. 자, close를 하면 totus git ctotus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앞에 초록색 마크가 생겼죠. 그럼 이제 이게 버전 관리가 시작됐다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돼 있고, readme.md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 협업 수업에서 리모트 저장소 복제하는 부분, 이렇게 콘솔상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을 이 토터스킷에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git clone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다가 반영하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파일을 추가해서 그 파일을 커밋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죠. 요건 이미 해본 거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미리 추가해 놨고요. 요거를 이제 커밋을 해놨는데, 요 파일을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죠. 자,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HTML
HTML body hello world body라고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index.html 파일을 예, git commit 명령을 이용해서 hello world를 추가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요. OK를 누르면 자 커밋이 되고 저장소에 버전이 쌓였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GitHub으로 들어가서 GitHub에 있는 내용을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드미 밑에 파일이 추가됐는지를 보죠. 자 아무것도 추가된 게 없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로컬 환경에서 요 index.html 파일을 수정하고 그것을 커밋한다고 하더라도 원격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서브 버전이나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들, 중앙 집중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커밋과 동시에 전송이 되거든요. 이 Git과 같은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는 커밋을 하게 되면, 예, 원격지로 그 내용이 바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때 원격지로 저장할 때 쓰는 명령이 바로 여기 있는 콘솔 환경에서는 git push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git push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변경 사항을 원격 저장소로 보내는 게 git push거든요. 근데 반대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가져오는 게 패치 또는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푸시를 하기 전에, 즉 전송하기 전에 먼저 원격지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습관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를 하기 전에는 먼저 원격지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푸시와 풀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고 그 git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 위에 보시면 git sync라는 게 있습니다. 이 sync는 동기화라는 뜻이죠. 자, 여기 sync를 클릭하면 자, out commit이라는 게 있어요. 이 out commit은 뭐냐면 여러분이 작업한 것 중에 아직 서버상으로 원격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은 commit들이 요 out commit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push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보내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outcommit이라고 하는 곳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컬 브랜치라고 있습니다. 브랜치는 우리가 뭔지 배웠었죠? 저번 시간에. 예를 그 브랜치가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개의 브랜치가 있으면 브랜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 리모트라고 하는 것은 리모트 브랜치를 지정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GitHub에서 자, 여기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마스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 리모트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 상태입니다. 우리가 브랜치 수업 때 배운 것처럼 여러분이 브랜치를 생성하지 않고 최초로 저장소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브랜치가 바로 마스터 브랜치란 거 기억나시죠? 원격 저장소도 똑같은 그 저장소이기 때문에 최초로 생성된 것이 당연히 마스터 브랜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모트는 마스터고 로컬도 마스터인 거죠. 그래서 마스터와 로컬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와 리모트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를 같게 만들겠다. 즉 동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요 UI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모트 URL이라는 데 보시면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로 클로닝 복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원격 저장소에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부여가 됩니다. 요거는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로컬 저장소에 다른 브랜치들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그 각각의 다른 브랜치들에게 오리진 말고 다른 별명들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Git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로컬 저장소 안에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들을 등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여러분은 이 오리진에 해당되는 리모트 저장소, 즉 요 cetotusgit이라고 하는 요 저장소를 예, 이 리모트 URL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즉 그리고 그 저장소에 소속되어 있는 마스터라는 브랜치와 여러분의 로컬 브랜치를 동기화시키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푸시를 하기 전에 항상 예, 풀을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로 가져와야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outcommit 밖에 없는데 요걸 하게 되면 incommit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incommit이라는 걸 보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지금은 이제 원격에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방금 생성했으니까요. 자,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풀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푸시를 하면 되겠죠. 예. 자, 푸시를 누르면 자, 이렇게 푸시 명령이 그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의 로컬 브랜치에 있는 마스터 브랜치가 여러분의 리모트 브랜치, 즉 오리지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원격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로 업로드, 동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잘 된 거고요. 예,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격 저장소, 즉 기세 웹 인터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F5를 눌러보면 여기에 있는 요 리드미밖에 없는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요 파일을 클릭해보면 아까 제가 그 파일을 수정했던 내용인 Hello World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복습의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 명이 작업을 하는 경우를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두 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 dev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지금 ctotusgit이라는 저장소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장소를 만들 건데요. 자, git 클론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요 URL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ctotusgit2라고 하는 저장소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로컬 저장소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ctotusgit이랑 ctotusgit2인데 자, 이 왼쪽에 있는 윈도우 탐색기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탐색기는 totusgit2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윈도우 탐색기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간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index.html 파일을 제가 수정을 할게요. 자, 어떤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메모장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데 This is 자, This is totusgit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기서 commit라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 This is totus2라고 했다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commit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ommit을 했으니까 이제 원격 저장소로 전송을 해야겠죠. git sync를 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pull 명령을 입력하고요. 자, 이상이 없으면 이번엔 push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전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전송이 됐다고 나오고 예, GitHub로 들어가서 F4를 눌러본 다음에 index.html 파일이 잘 수정됐는지를 확인해 보시죠. This is ctotusgit2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잘 됐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파일을 수정해서 서버에다 올린 상태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index.html 파일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 그리고 여러분은 또 비슷한 메시지를 적는 거죠. 자, This is totusgit 1번. 여러분은 1번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해서 1번이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git commit을 해서 저장소에다가 반영을 하겠죠. 이번에는 totusgit 1이라고 작성을 하고 OK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 저장소에다가 전송을 할 건데 자, 여기서 push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걸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미 다른 사람이 commit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스테이터스로
conflict라고 하는 빨간색 화면이 뜹니다. 뭔가 경고의 의미죠. 이 conflict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충돌을 기본적으로 이 TotusKit은 자동으로 병합해주는 작업, 병합해주지만 이렇게 같은 라인을 수정한 경우에는 얘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다시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더블클릭해서 요 토터스 머지라고 하는 툴을 열게 되면 GUI 환경에서 요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자, 여기 왼쪽에 있는 Deu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업한 게 아니라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My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Merged라고 하는 것은 요 Deus와 My를 병합한 최종적인 결과가 이 Merged라고 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스트라이크 처리된 거는 자, 이 Deus와 My의 공통 조상인 커밋의 내용이 이 Hello World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Hello World는 요 밑에 있는 부분에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보면 Use this text block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빨갛게 그룹핑되어 있는 영역이 채택되면서 요 머지된 결과에 바로 이 부분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자 보시는 것처럼 This is CTotusKit2라고 하는 내용이 채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Use this text block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Use text block from mine before theirs라고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그들의 것 전에 나의 것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것은 TotusKit2고 나의 것은 TotusKit1이기 때문에 TotusKit1이 나오고 TotusKit2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use this text block을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겁니다. 자, 평화롭게 1, 2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Resolved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Deus, 즉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채택할 때는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 것을 고수하고 싶을 때는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 머지 툴을 이용해서 이 병합을 제가 수동으로 시켰으니까 리졸브드, 즉 처리됐다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Yes를 누르면 모든 게 다 없어졌죠. 컴플리트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요 밑에 있는 커밋 버튼 눌러서 자 방금 컴플릭트를 해결한 요 index.html 파일 여기 있는 건 GitHub Git이 자동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merge branch master 즉 이 URL에 해당되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master branch에 merge 시켰는데 컴플릭트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자유롭게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지금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ctotuskit 1, 2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자 여기서 OK를 눌러서 커밋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격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의 로컬로 가져왔고 로컬에 있는 내용과 병합을 했죠. 충돌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 이제 그 작업이 끝났으니까 커밋을 하고 그것을 다시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푸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푸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기다리면 메시지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떴죠. 그래서 마스터가 마스터로 잘 올라갔다 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저장소에서 오른쪽 클릭 아니 F5를 눌러서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자 index.html 파일이 있죠. 이걸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his is ctotusKit 1, 2 즉 여러분이 충돌한 것을 해결해서 커밋한 다음에 푸시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